오빠, 오늘은 언제 하냐? 문의만 많았던 광복절 특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기각할게요. 기각. 기각입니다. 흘리는 무릎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관리자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아이민 83706이. 아이민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글이 아예 삭제되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미 재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정으로 열심히 오르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87598 유튜브로 회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과거에 제 어린 행동으로 인하여 오르비 로그인도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탈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오르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더 코인을 버는 행동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 사유, 갤러리 게시물 2배로 인한 트래픽 과다 사용 및 도코 수금. 갤러리가 없어지는데 한몫 하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외에 도포 먹은 전적도 없고 부정 행위를 하다 걸리면 얄짤 없을 줄 아시고 일단은 살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 그 다음 인력으로 하나하나 도포 먹이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크리난 오르비를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이닝 87982 승인은 다 했으니까 스님 불특정 다수 모욕자 현실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오르비에다가 욕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그걸로 도포 도포 먹고 나서 욕설과 비속어도 전혀 안 쓰고 착하게 살아왔다. 이건 것 같아요. 같은 남충년 손에 짐 들고 엘리베이터 탈려. 이분 제가 부검을 해보니까 좀 닥쳐요. 시끄럽네. 병 같은 커뮤니티. 그날 화가 나서 욕설을 작성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심지어 벌점 없이 그냥 삭제한 글도 있어서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욕설을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일종의 과속 방지턱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절반 정도만 도포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를 관리하시는 위대한 관리자님, 저는 유대중 알바 898906입니다. 2급 명예 훼손죄 인식 공격자로 도포 50포인트를 두 번 연달아 받아 벌점이 100점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풍기문란하게 활동하는 회원을 오르비의 유저로 대변해 정의고용. 참담한 현실에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반성하는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조금 억울하고 본인은 정의 구현을 했을 뿐인데 라고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굳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작성해서 일종의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을 하셨죠. 제가 이 글 두 개를 다 읽어봤는데 하나는 완전히 저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만 25점 감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감면을 해준다기보다는 두 개 글에 모두 동일한 도포가 적용됐다는 거는 조금 과한 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346이 도포 때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르비 플레이 정지입니다. 사유는 도배입니다. 그래도 부검하실 수 있다면 받으셨습니다. 늙으니까 놀만한 곳이 옥탑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에서 도배로 정지되신 건 맞는데요. 이게 특정인을 향한 도배였어요. 대상이 되셨던 분이 직접 메일로 신고를 하셨고 그래서 정지를 당하셨습니다. 도배의 밴까지 되지는 않을 정도였다고 판단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그때는 뭐 밴을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관리자님의 건전하고 깨끗한 오르비 문화를 만드시며 일조하는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후끝이 정말 경신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제작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민 809932이며 도배 사유로 인해 오르비 플레이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호구스 관련 게시글이 성희롱적 발언으로 도포를 먹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호구스 이모티콘도 있는데 말이죠. 이분은 다른 모욕죄, 비방죄로 인한 도포가 20, 30, 50, 30, 20, 30, 30, 20, 40, 30, 50, 20, 20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20점이 되셨고요. 제가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수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아이민 62384 저는 아니고 착한 형님인데 하고 싶다고 댓글 달았다가 도포 먹은 불쌍한 형입니다. 뭐 하고 싶으셨나봐요. 뭐 하고 싶을 수 있죠. 부검을 해볼까요? 이미 기존에 도포가 99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 댓글로 산화가 되셨어요. 음란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험생 커뮤니티인 만큼 사면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기존에 도포가 또 99점이 있는 상태셨으니까 사면 되더라도 활동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오랜만입니다. 도포 주시는 모습을 보니 카메라 새로네요. 아이민 86457 특정 강사에 대한 썰 풀다가 허위 사실이라면서 도포 먹었었습니다. 부검 들어가야겠죠? 본인이 알고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리는 독보가 없는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처리였었습니다. 가장 처음 받았던 독보 하나는 2급 음란죄이고요. 다음에는 오르비 규격 이모티콘이 아닌 초거대화된 오르비 이모티콘을 쓰시면서 산화가 되신 거예요. 독보를 먹은 사유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뭐 제대로 반성이 됐을 리가 없겠죠? 특히나 음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드릴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창 중 한 명으로서 오르비 응원합니다. 675590 오르비 플레이 해피베트다 점지 먹었어요. 사람들이랑 이제 공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욕설 채팅 밴이 맞는데 이거는 신고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면이라는 이름 하에 신고자의 어떤 그런 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사면을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키베를 뜨셨던 분이 사면해도 좋다라고 하신다면 사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오르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복불 먹었습니다. 그때 무지한 저를 용서해주시고 그에 따라 벌점을 지워주시옵소서. 클린 오르비에 향한 발걸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그 오용제로 아마 독포를 드신 것 같아요. 다른 독포 먹은 상황도 없는 걸로 봐서는 감면을 해드리는 게 독포 주는 모습을 지켜보니 기분이 묘하네요. 아이밍 864337입니다. 글쓰기 권한 받고 글을 쓸 때 태그 오용제로 발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게시글을 다 삭제를 하시기는 했는데 어쨌든간 독포 자체는 뭐 감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밍 78347로 광고죄 안 쓰는 인감책이 있어서 오르비에 판매를 올려서 팔다가 광고죄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감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밍 800227 회원입니다. 기존의 30점이던 벌점이 130점 된 것 포함 논정 회원을 비난하는 게시물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밍 89878 논술정연 회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9회 5회 작성한 게시물도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쾌해할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악의가 없었음을 논술정연 회원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보아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계정 강등을 사면해주시고 기존 계정의 생출연 등록을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독포 먹은 이유도 봤고 욕먹은 사람이 아기가 없었음을 안다라고 증명을 했고 산화에 대한 재고를 직접 요청을 했고 다시 환원시켜드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위반 삭제된 글들 그걸 다 모두 고려해서 벌점을 80점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츄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르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이는 899121이고요. 도배째인데 억울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했는데 저만 벌점 50점에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 30점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나만 쓰레기 버린 거 잡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사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사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직 독포가 뭐 산화될 만큼 쌓인 것도 아니니까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유저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지의 영상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먹었습니다. 81408 그 당시 오르비에서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버그 같은 코드가 있는데 그걸 댓글에 남기면 게시글이 보이지 않게 되는 버그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들어가야죠. 일단은 확인되는 것은 없어서 판단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요청한 계정 말고도 다른 계정을 사용하시는 게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오르비 열심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대세인데 시대에 맞게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오르비 정말 보기 좋은 것 같나요? 선생님 오체 때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요? 나름 벌점 0점인 모범 오르비언인데 어떤 친구가 잠시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순간 욕설이 튀어나온 건데 앞으로 고운 말 할게요. 홀랭콩땅입니다. 71166 말한 그대로 신고로 인한 밴 맞고 그 신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제가 신고자가 있는 와중에 이거를 사면을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아이님 870158 왜 벌점 164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모른다고 했는데 보니까 태그 오용죄로 인한 독포가 있었네요.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50점 남기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892266 깎아주십시오. 이유도 없고 그냥 깎아달라고만 했네요. 부검을 해봐야죠. 이분은 모욕 및 인신 공격으로 독포를 드셨어요. 오르비에 찐따 맞네. 어쩌고 저쩌고 뭐야? 이거는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장 서실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사면 요청 내역을 읽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면 내용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뭐 요청을 하시고 사면 처리되실 분들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주쯤? 처음 있는 사면이다 보니까 조금은 서툴렀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